공주님, 나이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공주님, 나이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야매 주부. 자, 우리 안성훈 씨는 또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국 노래자랑 송혜원 씨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 거기랑 1등의 최우 수상? 네, 1등을 했었죠. 원주시, 어느 지역에서? 원주시 편에서. 원주시 편. 제가 대학교가 그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지원을 해서 최우 수상을 받았었죠. 사실 그때는 그 오디션이 최고의 그 방송으로 나오신 그렇죠. 오디션. 그 시대 최고. 그걸 최고 가수 되신 분들도 몇 명 있으시잖아요. 많으시죠.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 엄청 많아요. 뭐 그래요? 김수찬, 수찬이도 있고 뭐 신동부 뭐 찬원이 다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노래를 배우거나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했던 게 가요제 찾아다니기.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쌓고 이제 노래를 처음부터 트로트를 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제가 트로트를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청소년 가요제를 나가서도 트로트를 부르니까 인기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기상도 뭐 상금 한 2, 30만 원 하면은 고등학교 때 큰 용돈이 되고 하니까 그치. 이 가요제를 진짜 전국에 있는 걸 다 찾아다니면서 그 고등학교 신분으로 대구도 가고 막 삼천포도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 고등학교 때 가장 나가고 싶었던 전국 노래자랑을 나갔는데 예선 탈락했어요. 딱 한 소절 부르자마자. 어디 그 현장에서요? 네. 원주 현장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처음에 이제 예심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분씩 이제 대기는 몇백 분이 한 있는데 무대 몇백 분이 진짜 오래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한 400분 정도 계셨어. 그래서 400명을 심사를 봐야 되니까 예심을 볼 때는 무대에 20명씩 세워서 딱 한 소절 들어요. 한 소절. 네. 그것만 들으면 알지 뭐 선수치. 네. 근데 노래를 잘해서 딩동댕을 쳐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소절 안에 끼를 다 보세요. 거기 한 소절 안에 웃기면 두 소절을 듣고 한 소절 안에 이분이 그냥 노래만 하는 사람이면 땡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야 되니까 두 번 도전을 했는데 두 번 도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끼를 안 보여줬구나. 네. 좌우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소절 뭐 내 곁을 떠나간 했는데 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소절 이상을 안 듣지? 그래가지고 와 해가지고 다음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탈락하고 나서 2학년 때 또 도전을 했어요. 1년마다 이제 전국노래자랑 전국을 돌잖아요. 오산시 편에 왔을 때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그때 무조건인가를 했는데 그때는 좀 아 이번엔 컨셉을 잡아야지 해서 친구들 백댄서 세워가지고 교복을 입고 막 했어요. 근데 1차 예심을 합격받은 거예요. 근데 2차 예심을 거쳐야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2차 예심 때가 중요해요. 이때는 1절을 부를 수 있어요. 반주에. 그래서 반주에. 30명 안에서 15명을 뽑아서 15명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명 안에서 이제 그 1절을 부르는데 친구들 백댄서를 했는데 저희랑 컨셉이 비슷한 게 누가 소방차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방차 컨셉으로. 또 졌어요. 네.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국노래자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원주시 전국노래자랑을 한대요. 예선 접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모르나바라는 이혜리 선배님의 노래를 되게 앙증맞게 했어요. 모르나바 모르나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계기로 데뷔를 했었죠. 12년도에 그 전국노래자랑을 계기로. 아, 네. 어렵게 붙었는데 또 1년 만에 관뒀네. 네. 정말 미스터 트롯 이제 그 경연 프로도 되게 힘들지만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전국노래자랑이 만만치 않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600분 정도가 오시면 예심만 하루 해서 새벽 1시에 2시에 끝난대요. 이야. 네. 진짜 대단한 프로. 대단하고. 그러면 미스터 트롯 때 몇 명이 왔어요? 미스터 트롯 때는 몇십만 명으로 알거든요. 처음 접수가 동영상을 이제 무반주로 이제 아니면 마이크 없이 반주만 틀어서 노래를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1차 합격이 되면 2차 또 제작진 예심을 봐요. 그게 또 한
몇만 분 정도 보셨을 거예요. 제작진분들도 되게 고생하셨을 건데 거기서 이제 추려서 나온 게 101명이었죠. 이 101명의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호중 씨는 성악을 했기 때문에 진선면에 든다고 생각했어요? 소문은 있었어요. 저희가 경연 날까지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하거든요. 예심 볼 때도 막 제작진 예심 때도 여러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우산 쓰고 작가님들이 가려요 얼굴을. 서로 못 보게. 그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서로를 못 보게 해서 경연 날 딱 보는 건데 소문은 있었어요. 그 성악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네, 어떤 친구가 있는데 성악도 아니고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성량 하나로 끝난다. 네, 제작진 예심 볼 때 성량 하나로 그 예심장이 끝났다. 이런 소문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니까 이제 서로 그 대기실에서 화면상으로 이제 보잖아요.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게 태클을 걸림 하기 전에 갑자기 성악을 시작해요. 아시죠? 그걸 하는데 저희 참가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립싱크인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화면으로 모였어요. 립싱크인가 했는데 립싱크가 아니에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 호중이가 노래할 때 새벽 시간이었어요. 경연을 할 때.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다들 조용히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목이 잠겨있을 법한데 그렇게 갑자기 노래를 하면서 성악을 하면서 나오는데 저희는 다 립싱크인지 알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제 태클을 걸지 마를 부를 때 뭐 지금이랑 또 창법이 더 달라지고 지금이 더 발전이 훨씬 많이 됐지만 그때는 흉내낸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뭐지? 이랬죠. 그냥 성악하는 친구가 트로트를 흉내내러 나온 게 아니구나. 이랬었죠. 저희도 다 대기실에서 충격이었죠. 저는 이제 정말 트로트만 했던 사람으로서 노래를 8년 동안 쉬었지만 과연 진짜 트로트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기대 반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랬는데 딱 백화명을 보면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1라운드 붙기도 힘들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는 탑10 안에 드는 게 목표였는데 와 내가 이 8년의 공백기가 너무 야속한 거예요. 계속 할 걸. 마음은 이제 거기 준결승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뭐 하차를 하게 됐는데 떨어진 상태로 가게에 있었는데 준결승 녹화 날 이제 가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아직 방송이 안 나갔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준결승 녹화 날인데 오늘 여기 계시네? 그러면 탑 20에서 떨어지셨나? 뭐 이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그게 좀 되게 약간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던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탑 20에서 이제 14명이 올라가잖아요 준결승에 그때 방송 날 제가 떨어지는 날 제가 이제 떨어지는 날 방송 이제 나가면서 댓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댓글들에 막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안성훈 떨어졌어? 나 우리 와이프 안성훈 떨어져서 이제 미스터트롯 안 본대요. 막 이런 댓글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그래도 좀 위로가 됐다. 이런 팬들이 있으니 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감사하고 위로가 됐어요. 엄마도 노래 잘하셔요? 어머니는 듣는 귀가 좋으세요. 네. 아니 자기 누구 DNA를 받은 거야? 아버지가 좀 노래를 아버지? 네, 잘하세요. 아버지가 노래 잘하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제가 그 최근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를 녹화했었거든요. 가슴을 떼어놓은 채 살 순 없나요? 모든 건 다 바쳤지 원하는 건 다 사줬지 아낌없이 주지. 그래서 아쉽게 이제 한 표 차이로 가왕전에 못 갔는데 이제 그 녹화한 날 저는 핸드폰을 잘 못 봤어요. 근데 그날 영기 형이랑 호중이랑 또 매니저 형님이랑 해서 저희 가게에 깜짝 방문을 한 거예요. 복면가왕 녹화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딱 봤는데
그 사진이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사진, 호중이랑 연경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아 되게 왈칵 눈물이 났겠다. 경연 이제 그것도 경연이잖아요. 본인한테 그거 끝나고 나서 되게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딱 그 사진을 보는데 차 안에서 되게 눈물이 핑 순간적으로 돌더라고. 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 너무 고마워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되게 효도한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좋은 동료들과 정말 좋은 형제들과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어머니 아버지도 배로 응원해주러 오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거에 되게 효도한 것 같았어요. 아들 하나인데 엄마는 엄마 아버지는 이제 호중이 아들도 생기 연기 아들도 생기고 네. 네. 저 아버지가 아직도 얘기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연기 형이랑 호중이가 딱 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 아 아버님 하면서 막 되게 친근하게 해줬대요. 근데 그게 아버지 되게 여리세요. 그게 아직도 생각하면은 눈물이 핑 돈대요. 그게 너무 고맙다. 최근에 이제 평택에도 CGV가 있고 호중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이제 다 아리스 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영화를 보고 와서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평택 CGV에서 보시고 그래서 CGV랑 가까워요? 네, 역 앞에서 이제 CGV에서 걸어서 한 5분, 10분 안에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스타벅스 건물 안에 있는데 오니길이라고 주먹밥이에요. 더 오니길이 플러스라는 주먹밥집인데 일본 브랜드는 아니고 저희 한국에서 맛있어요? 만든 브랜드거든요. 배우분들 닮았다는 얘기가 좀 듣거든요. 특히 많이 들었던 게 약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해진 선배님 좀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 유해진 선배님 훨씬 닮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닮았다는 얘기 듣고 어디 가서 이제 성대모사를 막 하거든요. 유해진 성대모사에? 짧은데. 짧은데 해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가만히 있어봐.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요 정도야. 조금. 이것도 좀 짧은데 뭐 변희봉 선생님 변희봉 선생님 야야 이거 어찌고 다리가 말이지 원래 10개인데 8개밖에 없어 네가 먹었어 야야 이거 어찌고 다리가 말이지 원래 10개인데 8개밖에 없어 네가 먹었어 이런 거 그 첫 경연 때 태클을 걸지 말 때 저희가 첫 소재로 충격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았냐고 다들 따라했어요. 그 딱 어떻게 샤랑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살았냐고 그 샤랑이 살았냐고 샤랑 할 때 입술이 약간 네모내지네요. 샤랑 살았냐고 저희한테 너무 충격이어서 아직도 임팩트가 있어요. 그 첫 소절은 아직도 다들 어디 가면은 그 샤랑이 샤랑 그 얘기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아. 그래서 엄청 다들 따라하죠. 지금은 안 그렇게 하나? 지금은 그치? 고쳤어요. 근데 그게 저는 안 고쳤으면 좋겠는 게 그게 매력이 너무 커요. 진짜 노래 뭐 발음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매력적인 게 너무 커서 그 노래를 딱 태클을 걸지 말을 뭐 중에 이제 불러 부르게 된다 했을 때 그 부분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 매력이 그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쁜데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자리를 불러주신 제가 너무 오늘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 나도 성우 씨랑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뭐 듣고 싶은 얘기를 다는 우리가 못 끄집어냈을지 모르니까 다음에 또 제가 성훈 씨 번호를 따가지고 긁어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더 진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매주부